여기는 신대방역에서 500m 평지입니다. 500m 평지고 그렇기 때문에 도보 한 6분이면 되겠죠. 뭐 5분, 6분이면 될 것 같고 지상층 5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전세 6천으로 나왔습니다. 전세 6천이고 전세에 들어가시는 분 중에서 열의 8분은 아마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건데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. 만약에 이 위치에 이 정도 넓이 뭐 이 정도 방이 대출이 된다 하면 지금 8천도 거뜬히 나갈 거예요. 대출이 되는 집이면 이 정도면 8천도 나갈 거고 신축이 이 정도면 뭐 1억이 넘고요. 대출이 안 되는 전세 6천입니다. 아마 반전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반전세는 뭐 주인 성향에 따라서 뭐 5천에 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주인분 그 뭐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문의를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그래도 지상층으로 사실 5천은 거의 없죠. 있어도 많이 작고 6천부터 시작하는데 전세 6천에 이 정도면 대출이 안 되는 게 좀 아쉽지만 대출 되면 더 받을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역에서 멀지도 않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